이번에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를 잡고 깔끔하게 막 이긴 건 아니지만 이제 4연승을 하게 되었고 이제 승강전도 이제 완전 탈출해가지고 저희한테는 아주 뜻깊은 경기고 이제 다음에 펼쳐질 경기들이 이제 남았는데 와일드카드전을 놓고 이제 하는 경기들이 있죠. 지네어 선수 이제 분들이랑 아프리카 분들이랑 이제 그 경기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정이에요? 나이스. 이제 확정이 됐는데 진짜예요? 오. 이제 저희가 좀 컨디션이 좀더 이제 많이 올라왔고 팀적으로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좀더 매끄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엄청 안 되던, 원래는 됐었는데 이제 슬럼프 때 다가왔던 안 됐던 콜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고쳐졌고, 이제, 팀과의 호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이제 할수 있는 호흡 같은 게좀더잘 맞춰졌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스프링 때보다 좀더 좋은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쉽긴 한데, 사실 저희가 노리고 있는 거는 롤드컵을 가고 싶은 게 일단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라도 마지막이었어도 좀 아쉽지만 폼이 올라왔다면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엄청 만족하고 있는 편이에요. 1세트를 패고 나서 예의가 나왔던 게 상대도 자야를 많이 준비를 해왔다. 자야 락한 쪽이 엄청 강력한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탑쪽 티어를 좀더 높이 사고 있었는데 어차피 상대할 게 있다면은 그냥 자야 쪽을 먼저 가져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 경기 때는 이제 칼리스타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칼리스타도 상대 가능하니까 제가 자야를 잡아오겠다 해서 픽을 해가지고 이겼고 3경기도 같은 식으로 했었어요. 1경기 때 상대 자야 플레이가 엄청 좋았던 것도 저희가 뱀픽을 수정하는 데좀 많은 그게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레이머 선수가 엄청 잘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합을 맞춘 거는 이제 마우카이 쪽이랑 좀 많이 맞췄었고 초가스도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가스가 챔피언이 오브젝트 싸움을 자주 열리는 팀이잖아요. 저희 팀이 좀 그런 싸움을 즐기는 편인데 초가스가 그런 한타도 엄청 좋고 그리고 저희가 한타 지향형에서 조금 초가스의 압박이 엄청 크거든요. 상대 딜러 입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브젝트 싸움과 한타 쪽에서 많이 이득을 보는 챔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바론을 쳐가지고 상대가 오는데 엄청 헤매면서 올 때, 그때는 이제 이거를 먹고 이기겠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고, 이제 저희가 그때 상대가 스트레스 있는 가능성까지 다 배제를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야 팁 같은 경우에는 좀한번 깃털을 돌린다는 게좀 강한 것 같아요. 스킬 쿨들이 이제 다 있는데, 깃털을 한번 다 쓰고 나면은 스킬 쿨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딜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깃털을 계속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딜을 하는 게 가장 자야를 하는데 팁이라고 생각해요. QW2를 이제 다 쓰면 패시브가 도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것. 지네어 선수들 저희가 저번 경기 때 한번 이겨버렸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약간 좀 진호 선수들이랑 저희 선수들이랑 좀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팬분들 저희 엄청 연패했을 때도 응원해주시고 그때도 엄청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엄청 와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저희가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돌아온 이후로 폼을 많이 되찾았었는데 그때에 대만에 갔을 때도 찾아온 팬분들이 엄청 많이 계셨거든요. 그 팬분들도 엄청 감사하고 저희가 졌어도 끝까지 수고했다고 해준 모든 네티즌 분들이나 저희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를 이렇게 좀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것도 엄청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